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차 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2년이 지난 렉스턴 스포츠가 뭐 튜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소스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어떤 튜닝이나 레저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한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오프로드라든지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19가 차차 조금 약화되고 좀 예전처럼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제 차차 보여드릴 계획이고, 지금은 제가 이 에쿠스 차를 가져온 후로 한 번도 추가 리뷰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구형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알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형 차량과 관계돼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세컨으로 살살 사부작 만지고 싶은 그런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긴 해요. 아우, 저기 너무 위험한데? 아줌마 저기 애기를, 아이고, 애기가 저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가는 건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 아유. 드리던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구형 차량을 구매해서 뭐 세컨차로 운행하시고 싶으신 분들, 자기가 뭐 로망이었던 구형 고급 세단이라든지 구형 특정 차량, 예를 들면 뭐 갤로퍼가 될 수도 있고 뭐 대형 세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량을 구매해서 운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대체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면 구형 차량이다 보니까 유지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형차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막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지 신차에 대한 리뷰만 뭐 잔뜩, 뭐 슈퍼카에 대한 리뷰들만 잔뜩, 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뭐 보여주는 건 당연하지만, 폭넓은 뭐 사람들의 관심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중고차부터 시작해서 요즘 나오는 신형차들까지 혹은 슈퍼카까지 많은 분야에 대한 리뷰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구형 연식의 차량들은 중고차 딜러분들의 리뷰들만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뭐 옛날에 제가 뭐 한참 운행했었죠 뭐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는 차를 팔기 위한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 오너로서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꾸준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먼저 깨끗하게 좀 세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영상을 촬영하러 가보시죠. 아유, 진짜. 겨우겨우 촬영 장소를 찾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동차 리뷰를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지 모르겠어요. SM5 촬영할 때는 눈이 와서 실내에서 주차장에서 촬영을 했었고, 지금은 날씨는 괜찮은데 바람이 또 최근 며칠간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게 집에만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가능하면 조금 시원한 풍경에서 멋있게 차를 세워놓고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안구를 좀 정화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결국은 또 칙칙하게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왔습니다. 날씨가 이런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에쿠스를 최근 몇 달간 타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중고차를 직거래로 구매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느꼈던 그런 장단점, 그리고 혹시라도 호연님들께서 중고차나 중고 바이크를 개인 거래로 구매하실 때 조심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 몇 가지 꿀팁들 많이 방출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장 말할 부분이 없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장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 부분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가장 말씀드릴 게 없는 부분, 트렁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트렁크는 말 그대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예전에, 이것도 뭐 구형 에쿠스라고 볼 수 있지만, 바로 이전에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지 않은 에쿠스 같은 경우는 이 엠블럼을 데쳐서 이쪽에 키가 들어갔었는데,
요 페이스리프트 버전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열쇠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물론 이렇게 해서 열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번호판 위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열면 되겠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낚시를 한번 배워볼까 해가지고 낚싯대 구매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타던 차에서 옮겨놓은 각종 용품들, 그리고 뭐 운동할 때 쓰는 뭐 연습 골프채나 수영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던져놨는데, 그냥 넓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정도 차량이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템플러리 타이어나 스페어 타이어가 항상 이 휠과 동일한 사이즈의 휠 타이어가 한 개씩은 들어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 있어요. 근데 보통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지거나 펑크가 난다고 해도 떼울 수 없을 정도의 펑크가 난다거나 하면 우리나라는 보험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펑크를 한번 떼어보고 펑크가 안 떼어진다면 리프트 불러서 근처 정비소에 가서 타이어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스페어 타이어는 가능하면 빼고 다니고 싶더라고요. 무언가 짐을 싣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연비 하락의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달려있는 이 정도의 타이어가 타이어만큼의 공간이 이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거예요. 보이는 이런 뭐 각종 용품들 이런 것들 이 정도 사이즈로 다 쑤셔놓고 다니게 되면 공간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가 아주 오지에 가는 차량들, 뭐 긴급출동이나 보험을 불러도 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시는 게 아니라면 스페어 타이어는 그냥 빼고 다니시거나 뭐 그냥 중고로 팔아버리시거나 남 하나 줘버려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뒷좌석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형 세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 운전의 재미보다는 VIP의 접대 뭐 이런 용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연코 최고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중형차 이상, 준대형차라고 부르죠. 준대형차 이상 이렇게 승용차가 되면 뒷좌석 편안한 거는 다 거의 뭐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세한 차이가 VIP를 모시는데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당연하지만 저는 뒷좌석에 탈 일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멀미가 많이 심해가지고 앞좌석에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은 탈 일이 없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할 때 렉스턴 스포츠도 정말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에 이런 에코스를 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엔진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차로 가져와서 엔진룸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진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제가 뭐 딱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리를 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고차를 사 가지고 오면서 약간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엔진룸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가져왔을 때 엔진룸 상태는 키로수도 연식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가져온 거긴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달간 타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아, 이게 중급이 아니고 하급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을 때는 이쪽 부분에 이만큼 손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만큼 엔진 오일이 항상 묻어 나왔었어요. 물론 제가 가져온 다음에 확인한 건 아니고 그 차를 구매할 때 사진을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매하러 내려가기 전에 차주의 그 아들하고 전화를 통화를 계속 하면서 아, 그거 왜 그런 거냐, 뭐 이것과 관련돼서 자동차 정비를 꾸준히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판매자, 그러니까 그 차주의 아들이죠. 그 차주의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그냥 뭐 정비소 따박따박 갔고 엔진오일 따박따박 갈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엔진오일 안 가른 거 이런 거 설마 속이겠어?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에코스를 타면서 사람이 엔진오일값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느 정도 레벨급 이상의 차를 타는 사람들은 차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혹시 자기가 관리하는 그 주기가 다 됐다면 해당 브랜드에 가서 그냥 고쳐주세요, 알아서 고쳐주세요 하고선 결제하고 이렇게 가는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차주분이 그 아버님이라고 하시던 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여쭤봤을 때는 엔진오일 따박따박 갈았다, 정비소 따박따박 갔다, 뭐 타이어도 그리고 쇼바도 제가 다 뭐 그 정비소를 통해서 갈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했던 거라든지 뭐 오후일을 뭐 맨 처음 제로에 가졌다든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오일은 주기적으로 가는 거고 실제로 제가 그거를 믿고선 가져왔는데 운행을 하고 잠깐 세워놨더니 엔진 오일이 주차장 바닥에 거짓말 안 하고 손바닥에 한 두 배만큼씩 바닥에 흥건하더라고요. 뭐 연식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돈을 들여서라도 고치든지 뭐 폐차나 뭐 이런 걸로 날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조금 있었지만 정비를 하고 나니까 엔진 오일을 한 번도 안 갈았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엔진 오일을 조금씩 먹고 조금씩 흐르다 보니까 본인이 엔진 오일을 뭐 저기 어디야 뭐 마트에서 사가지고 트렁크에 넣고 다니면서 부어서 채워가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채워가면서 쓰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거를 조금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 예를 들어서 만 키로에 뭐 500ml 정도 줄어드는 거 이런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채우고 다녔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채워만 넣으면서 쓰셨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일 필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가속을 하거나 압력이 생기면 이쪽에서 계속 뿜어져 나와서 모든 오일들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였습니다. 물론 부분에 헤드 가스켓이라고 하나 이 헤드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누유가 한두 방울 있는 거는 연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콸콸 나오는 건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엔진을 내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일 필터 하나 교체하는 걸로 해결이 된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오일 필터를 꺼냈을 때 오일 필터가 바스라져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엔진 오일을 관리 안 했다는 거는 그냥 관리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차량의 이력을 뭐 유주호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로 16년도부터 2020년에 제가 구매를 할 때까지 엔진 오일을 한 번도 안 갈았다고 그렇게 추정이 될 만큼 필터가 바스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도 분명히 관리가 안 됐을 거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타이어 교체를 새 걸로 했다고 하던데 타이어 공기압은 괜찮을까? 라고 해서 어느 날 딱 공기압 체크를 하러 갔더니 웬걸 네 짝이 전부 틀린 겁니다. 조수석 앞바퀴는 50대로 되어 있고 조수석 뒷바퀴는 67이 나왔고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41 정도가 나왔고 운전석 뒷바퀴는 39인가 그 정도가 나왔어요.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관리 안 했으면 차주로서 한 게 없잖아요. 엔진 오일 자체를 카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교환만 했어도 몇 년간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는 공기압 체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타이어 교체를 하면서도 당연하게도 공기압 정상으로 넣고 가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일부러 넣지 않는 이상 타이어의 공기압이 67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67을 넣을 거면 내 짝을 다 67을 넣던지 아무튼 저는 뭐 카센터 형님 말로는 운 좋게 그냥 어차피 갈아야 되는 엔진오일 교환하게 되면 어차피 갈아야 되는 오일 필터의 오링과 오일 필터를 교체함으로써 누유를 잡아버리게 된 거예요. 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개인거래를 하면서 개인거래를 하다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할 뭐 장소도 없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인 찬스 이런 것도 쓸 수 없다면 중고차를 직거래로 할 때는 뭐 특정 브랜드 그러니까 현대차를 구매하게 되면 현대 서비스 센터 뭐 쉐보레 차를 구매하게 되면 쉐보레 서비스 센터 특정 지점에서 만나서 그쪽에서 직접 리프트를 띄워서 점검을 받고 점검비를 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나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구매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거부한다면 그 차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중고차를 구매, 중고차를 업자에게 구매해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보통은 성능 점검도 뭐 몇 달 뭐 이렇게 지나면은 유효 기간이 끝난다면서요. 그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능 점검을 믿을 수 없다, 혹은 중고차 딜러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차 끌고 특정 브랜드 가서 점검해보고 점검비 내가 낼 테니까 점검해보고 이상 없으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아 그러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죠. 굳이 아 제가 아는 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죠, 그쪽에서 체크하시죠, 그쪽에서 점검 받으시죠 라고 하면 그 차도 솔직히 딜러라고 해도 믿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중고차 딜러에게 단 한 번밖에 구매한 적은 없지만 그거마저도 저는 속아서 구매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속을 거 그냥 개인한테 속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인은 더 심합니다. 차라리 딜러가 나을 수도 있어요.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의 연비나 그리고 승차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으니까 실내에서 제가 실제로 유지비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몇달안 됐지만 아마도 기름값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이 차의 장점은 승차감이에요, 승차감. 너무 편안하다. 뭐 이게 뭐 차를 탄 건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바디온 프레임의 렉산 스포츠와 유니바디의 이 에쿠스를 두 개를 다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각각의 그런 정숙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렉산 스포츠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각종 뭐 부식류나 이런 것들이 너무도 깨끗하고 그래서 뭐 조용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차를 구매해가지고 제가 가져올 때 와이프가 물어본 건 뭐냐면 이렇게 대형 세단이면 되게 조용하고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바퀴구름 소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난다는 겁니다. 렉산 스포츠보다요. 렉산 스포츠 같은 이런 바디온 프레임 방식에서 잡소리가 올라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스트레스 받는 소음은 제 개인적으로 바퀴구름 소리거든요. 갈갈갈갈갈갈 막 이러면서 이런 소리들. 머드 타이어나 이런 오프로드형 타이어로 바꾸지 않는 이상 렉산 스포츠는 굉장히 정숙해요. 바퀴 소리 안 납니다. 승용차들은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뭐좀 짧은 차에 비해서 골프나 아반떼 이런 작은 차들, 그러니까 바퀴하고 운전자하고 조금 가까운 이런 차들에 비하면 조금 억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퀴 구름 소리는 납니다. 승차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왜냐면 승차감 같은 경우는 호불호 개인의 취향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고속으로 가면 좀 틀려지긴 할 거예요. 근데 승차감 부분에서는 만약에 뭐 모닝에서 아반떼로 혹은 아반떼에서 뭐 그랜저로, 그랜저에서 에쿠스로 이렇게 간다면 조금씩 차이가 느껴질 수는 있는데 2004년식 SM5를 탄 것과 비교하자면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짜리 차와 4천만 원짜리 차두 배의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까지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가 뭐 각종 소음 차단이라든지 이런 고급 재료를 써서 이런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차단했을 뿐이지 뭐랄까 댐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쇼바를 교체하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타이어를 뭐 승차감 위주 혹은 연비 위주 이런 식으로 가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는 어느 정도 적당히 선택하고 거기에서 자기 취향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는 승차감 뭐 그렇게 기가 막히다 뭐 이런 느낌은 없고요. 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3300cc 가솔린 엔진에서 나오는 이런 힘이 운전의 피로를 덜 해줍니다. 2200cc 터보 차량인 렉산 스포츠에 비하면 렉산 스포츠는 디젤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우왕 하고 밟아야 되는 이런 느낌하고 얘는 살짝만 밟아서 쭉 차고 나가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능의 차이죠. 승차감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핸들링. 파워 핸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핸들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전자식 핸들. 그러니까 핸들을 조금만 돌리면 전자식 모터가 조금 도와줘서 핸들을 뭐 편하게 돌릴 수 있는 정도. 이것이 그 다음 버전이고 그 다음 버전이 이제 고속에서 안정감 있으면서 저속에서는 편안하게 핸들링 할수 있는 요즘 버전이 이렇게 3단계로 나뉜다고 봤을 때 얘는 2단계입니다. 저속에서도 물론 정말 이게 뭐 핸들이 왜 이거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막 돌아가는데 고속에서도 낭창낭창 거리는 거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점이자 장점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와일드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5km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연비를 출퇴근을 이제 거의 이 차로 하고 있는데 출퇴근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저는 차 막히는 구간을 다니진 않거든요. 그래서 15km 편도 주행했을 때 연비 10km 나옵니다. 물론 속도를 뭐 굉장히 막 느리게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80km 구간에서 80km 가고 뭐 고속도로 잠깐 타가지고 100km 갈때 100km 가고 뭐 이렇게 했더니 OBD 장착해서
연비 측정 해본 거고 5만 원 정도 연료를 넣고 운행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뭐 평균적으로 8, 9km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뭐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연료비가 부담을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보험료는 30만 원 초반 정도 나옵니다. 뭐 자차도 넣고 뭣도 넣고 다 넣고요. 보상 한도라고 하죠. 이것도 최고 등급에서 바로 전 요걸로 해가지고 다 했을 때 30만 원 초반 정도 보험료가 1년 보험료가 나옵니다. 누구나로.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은 차를 구매할 때 낸 세금은 34만 원 정도 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중고차로 이거 좀 저렴하니까 한 300만 원에 에코스나 체어맨 이런 대형 세단 한번 사다가 한번 타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아마 보험료가 셀 겁니다. 세금은 어차피 전국 공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보험료가 비쌀 거예요. 그 보험료가 막 한 2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00만원 후반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제 영상 보시면은 공동명의로 해서 보험료 절약하는 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1년 보험료를 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저는 1년에 보험료와 세금 포함해서 100만원을 내지만 여러분들은 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해서 100만원 초반을 낸다. 그러면 탈만 하잖아요. 최고급 세단을. 또 장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냥 멋있다는 거. 그냥 뭐 큰 게 멋있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제 눈에 멋있어 보이는 건지 모르지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크고 웅장한 게 멋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멋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 눈에는 멋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지금 좀 앞에 그랜저 HG 보이는데 그랜저 HG보다는 이게 더 멋있고 사실 뭐 체어맨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체어맨 같은 경우는 1세대 있잖아요. 1세대 체어맨이 저는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되면서 고려하게 된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고 수입차를 구매하느냐 혹은 뭐 아반떼나 이런 경차 이런 소형차를 구매하느냐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결국은 조금 연식이 있는 대형 세단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똑같은 가격에서 선택을 한다면 고급차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매하게 된 겁니다. BMW 520i 같은 경우 뭐 한 99에서 뭐 02년식 요 정도 사이가 한 400만원 전후 300만 뭐 좀 저렴하게 나온다면 300만원 중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고 키로수가 또 20만 키로가 넘는 차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관리가 잘 됐다는 가정하에 뭐 그거 하나 고려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반떼나 뭐 레이 같은 그런 소형차들 혹은 경차들 고려해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같은 연식 대비 오히려 이 차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150만원짜리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고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탄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해도 200만원 초반 정도 될 텐데 뭐 제가 아까 전에 자동차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확실한 300만원짜리 대형차를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형차 이하 경차 이런 것들이 안전사양이 너무 없어요. 뭐 ABS, 뭐 에어백, 그 다음에 TCS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아예 안전사양이 너무 없다 보니까 반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사양이 다 포함된 그 금액대의 차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BMW나 벤츠 같은 수입차 연식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00년 전후로 해서 그런 차들 그리고 대형차의 이런 연식들 그랜저가 물망에 많이 올랐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랜저는 왜 이렇게 중고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방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300만원 가지고 못 사겠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거 400만원 줘야 되고 막 해서 어차피 2900cc나 3300cc나 배기량에 대한 세금은 고만고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 차를 선택하게 됐는데 저는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생각보다 유지비도 덜 들고 연비도 뭐 제가 8km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출퇴근 기준으로 뭐 10km 가까이 나와주고 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거래를 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정말 눈탱이 없는 그런 차를 싼 값에 좋은 값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엉망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힘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키라.